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손 치워, 손 치워! 마랑 브이로그. Guys, what a beautiful morning! 아침에는 마이! 운동할 때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백미와 오둔살 패티를 다듬어서 Let's work out, baby! Let's work out! It's for my arm! My arm! 다섯 여섯 일곱 야, 네 큰 친구 어딨어? 야,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야, 네 친구 어딨어? 걔 지금 학폭 논란 떴어, 학폭 논란. 저기요, 님 학폭 논란 떴어요? 다 봤어. 너 아주 나쁜 아이구나? 어? 나쁜 치킨이야. The great power comes with a great responsibility. 스파이더맨 안 봤구나? 뭐라고? 너를 괴롭혀서 제가 도와준 거라고? 확실합니까? 너 지켜볼 거야. 아, 둘이 그냥 아주 붙어다녀, 붙어다녀. 똥문났다. 야, 니들은 진짜 일란성 쌍둥이구나. 어떻게 둘이 똑같냐? 둘이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냐? 둘이 누가 이겨? 자, 강민이 오늘 대회, 라바 대회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오늘 어떻게 보고 있어? 아, 글쎄요. 일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우리 또 강민이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한번 감히 또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랑 카메라 꺼졌을 때 좀 얘기가 좀 다른데. 김강민! 가! Next. 최종 우승 선수 제발. 왜 이렇게 떨리지? 111번. 야! 야, 김강민! 김강민! 그랬거든요. 형 오랜만에 운동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본인 우승하고서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멋있네. 강민아! 야, 그러다가 만약 진짜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는 꼭 1등 할 겁니다. 훌러 멋있어요. 약간 관우가 알량 문추를 베기 전에 소리 식기 전에 돌아간다 막 이런 느낌이야. 정말 멋있고 진짜 다 할창인 게 카페인 좀 마시려고 페이징 갔거든요. 와, 아메리카노도 없고 차도 없고 불도 없고 단 거, 짠 거, 신 거, 하여튼 뭐 몸에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빼고 다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야, 설에는 무시하냐? 아!
하남자 특 이거 못 마심. 상남자 특 잘 마심. 아! 아! 설탕! 안 마신 이유가 있었네. 강민아 그리고 형 약속 지켰다. 형이 너를 위해 왔다. 진짜 너 지금 목소리 들었지? 목소리 갈라지도록 피맛이 나. 기억해라. 네가 최고였던 그 순간에 형이 있었다. 존나 멋있네. 야! 지금 저녁 시간인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참았습니다. 지금 반토막 탄수화물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쌀 75g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아끼고 아껴서 한꺼번에 두 끼가 지금 여기에 에? 에! 야! 쌀밥과 그리고 200g의 소고기. 이 밴딩을 할 때는 운동의 강도에 에너지만 딱 남겨놓고 집에 시체처럼 있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TV를 본다든가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 I feel alive. 뭐랄까 정말 많은 것들 배웠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요. 나는 진짜 얼굴만큼 재능인 게 눈치인데 제가 눈치가 좋고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코치들한테 받았던 어떤 기술들과 노하우를 바디빌딩 고립이 처음이잖아요. 고립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왜 이런 원리로 운동이 되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알 수 있어. 가끔 보면 진짜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가 안 돼! 야! 아 보는 돈은 뭐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가 근데 안 돼! 왜 숨 쉬어? 숨 쉬는 원리 얘기해 보세요. 몰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특히나. 하지만 계속 그것을 이해하려고 남모르게 노력을 하면서 계속 내 몸에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아! 왜 이렇게 하면 힘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초보자 입장에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야. 한마 유지로 보거든요. 한마 유지로. 한마 유지로 아세요? 똑같아요. 스토리가 센 애가 나와. 무슨 뭐 근육이 크든 칼을 잘 만지든 중국 무술이든 태국 무술이든 태권도를 하든 권투를 하든 MMA를 하든 맥그리거가 오든 누가 이기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이게 딱 가해서 아 얘가 이겼겠구나 하면 얘가 딱 이거 맞고 바로 어퍼컷. 그럼 얘가 이겼구나 하면 다시 얘가 맞고 바로 그 엘보우. 그럼 얘가 진짜 이겼구나 하면 얘가 엘보우를 맞고 넥슬라이스 쓰러져. 얘가 이겼다 싶은데 갑자기 얘가 아래서 바로 어퍼컷, 바로 목줄컷, 바로 입술컷, 바로 눈컷, 바로 명치컷, 자꾸 명치컷 쓰러져. 침을 막 피 막 철철 흘려. 자기가 뒤돌아.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발목 잡고 일어서서 발목 잡고 이게 발목이잖아. 발목 잡고 바로 다크킥. 이게 한마바퀴의 구도입니다. 구도. 누가 이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전의 반전. 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무슨 깻잎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있는 데서 그럼 잠바 이 지퍼 올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 It's okay. 하여튼 웅성웅성거려. 아래만 아니면 돼. 지퍼는 위에서 아래로만 안 가면 돼!
아 형수님, 아 재수 씨, 아 모모 씨 하면서 아유 춥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어때? 3초 이상 걸린다. 형수님 추우시죠? 이렇게 이거랑 형수님 추우시죠? 만약에 얘가 그렇게 했다? 뭐로 오냐 이 새끼야?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손 치워 손 치워! 여러분들이 이쁜 사랑 응원하고요. 나가!